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7월 18일 뉴스입니다. 7월 1일부터 올해만 같이 10%의 세율은 적용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 그룹은 무가가치세 VAT는 8%로 인하하게 됩니다. 무가가치세 2%는 인하하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큰 힘이 됩니다. 무가가치세는 상품 재화 용역계 판매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낮추면 재화와 용역계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를 자극하고 기업의 생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인부 재화 및 용역 그룹에 대한 무가가치세를 1% 인하하는 정책은 약 24조 동의 국가 예산 적자를 반생시키지만 이 정책은 경제 활성화의 반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나이 국세종국에 따르면 연만 6개월 동안 무가가치세를 1% 인하하는 것이 약 1,500억 동의 국고 수입은 줄인 것은 줄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세금은 인하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은 함께 나누는 것은 나타냅니다. 도나이성 농업농촌개발청의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 전체는 야채, 후추 및 뚜리안 제품은 포함하는 12헥타르 이상의 유기 인증은 받은 6개의 모델은 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선은 토양, 물, 공기,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컨설팅과 협력했습니다. 이는 덴푸, 딘관, 민구, 솔록 및 건미 등의 연계 지역근 확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 지역들이 21,400헥타르 이상의 규모로 유기 농업 지역 개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들도 사람들이 실행하기 위한 선전은 벌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5년까지 실현한 수인 것입니다. 2025년까지 1개부터 10개까지의 모델은 실현하라는 제시하는 지방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조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지민시 이민위원회는 호지민시 교통청에게 지금부터 2023년 만까지 사이공강에서 현대적인 장비와 차량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인양하기 위를 맡겼습니다. 호치민시 교통청의 제안에 따르면 사이공강의 경제 삼거리에서 사이공 다리까지에서 고형 폐기물과 쓰레기 수거 및 투응어 기대부터 파손 항구 다리까지에서 다리 기슭에 쓰레기가 걸리지 않도록 방치하는 방안은 조직한 계정입니다. 쓰레기 수거가 제한된 지역은 매우 중요한 공간과 위치를 가진 도시의 앞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는 기동적이고 현대적인 장치로 쓰레기를 인양하는 팀에게 사이공강에서 약 6.2km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85억 동 이상은 지출한 것입니다. 동시에 전사로 연결된 목표를 사용하여 쓰레기나 우레옥참들이 다리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막습니다. 쓰레기 인양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틀에 한 번 열린 것입니다. 약 1,800톤 쓰레기가 인양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17일에 베이징에서 일본과 중국계 고위급 국방관리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중단된 후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인본 자위대와 중국인민해방군 소속의 중국전략연구소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관계를 포함한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위대 사전단은 또한 징첸펑 중국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무참모장은 만났습니다. 회의에서 징첸펑 무참모장은 대화 채널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긴급 대회 메커니즘 구축과 같은 최근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지전은 환영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 국방 당국은 온 가을에 인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 대교가 우크라이나 해군 무인기 두 대의 공격을 받은 후 복수한 것이라고 반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고위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이 사건은 키예프 정권의 또 다른
테러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이 다리를 군사 수송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교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군사 관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공격이 무고한 민간인은 죽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공격에 대해 모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복 조치를 위한 제안들은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또한 이번이 두 번째 공격이기 때문에 그림 대교 주변의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은 촉구했습니다. 2010년 10월에 트럭이 대교에서 폭발했을 때 도로와 천도가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동아이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